아, 기다려줘서 감사드립니다. 돌아왔는데, 아내가 독립을 해버렸죠? 다들 나한테 네거티브를 때리네? 반대를 다들 많이 하네요. 궁정의사네? 좋된 거 아니야, 나? 귀찮으니까 그냥 고모라고? 버팅해주고요. 딱히 지금 영토 관련해서는 좀할게 없고, 이 땅이 내 땅인데 지금 이게니까 부족정이 아니라서 지금 이런 거거든요. 기다려봐요. 일단 부족정을 하나 생성하고, 나도 좀 봉건제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석조성체. 만들고 있네. 조만간 봉건제로 넘어가면은 좀더 여건이 좋아질 거고요. 재무관? 글쎄,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네, 알바야. 자네 어디 있나? 코란 안 봐. 자, 내게 반기를 들은 자. 63%인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일단 재무관. 별로 좋아하진 않는구나. 내 고모랑?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동맹을 좀, 아, 그건 별로야? 곤란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약혼이라서 좀더 그거 되면은 그걸 낼수 있어요. 봉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관리에 도움 뭐지? 수장? 수상에게? 잠깐, 땅이 엄청 그거 됐는데? 이건 뭐가 되는데?
왠지 땅을 잃은 것 같은데. 왕국 만들었다가 응화된 경우가 많아서. 이게 직할령이 그게 필요하거든요. 일단 부족정을 만들던 게 있어서. 대충 남 줘. 남 주면 돼. 나왜 이렇게 이게 내 관리력이 지금 아 이걸 안 되나 본데? 어차피 이게 낫네. 그러면 좀 좀 모셔봅시다. 남성. 아이, 별로네. 일단 데리고 노는데 그게 매력이 지나네요. 우리 고모 어떡함? 우리 고모 어떡함? 좆됐네. 아, 내 봉신이라고? 아싸. 비밀 지하 감옥에 가시게. 지하 감옥에 가시게. 나 지금 종교가 늑대전사? 저또 베네딕도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서 내 재상이 헛짓거리하는데? 수상? 아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난. 어차피 관문 폐쇄 안할 거예요 난. 골드는 나중에 갔고요. 음모 자동 방지가 왜안 풀려 있냐? 다들 돈을 바치세요. 25? 그래? 돈 바치고. 뭔데? 내 여자 친척이 왜? 뭔데? 내가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어쩌라는 거야? 내가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지. 아, 얘는 좀 참수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우리 재상이 나랑 좀 친하니까 냅둘게요. 24는 괜찮아. 15. 내 남자 친척인데 별로예요. 별로 좋지가 않은데 어쩔 수 없어. 유학파 보내고요. 결혼을 시켜달라고? 결혼해도 돼? 결혼을 해도 돼? 누구랑 결혼하지? 아니, 내부에서 지키면 안 되는데. 또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야야야야, 지금 배 타고 오나 본데? 아, 좀 거시기한데? 14살 없대요. 아, 별로야? 아쉽네. 따님과 그러면 약혼할 만한 내 사촌. 더 좋은 불가침? 아니, 나이를 보고 하셔야죠, 선생님. 좀 심한데? 알겠어요. 얘네가 생각보다 그게 많더라고. 어디 계세요? 멍깡으로 이러시지? 뒤지고 싶으신가? 뭐 전쟁 선포해봐. 뭐야? 색순이로 개종? 깨똘릭으로, 아, 개종했다고? 좋아요. 훌륭합니다. 얘 어딨는데? 존나 먼데? 생사의 기로요? 나왜 이거 세팅이 돼 있어? 죽든 말든 사실 상관없거든요. 관심 없어요. 뒤지면 빡치니까. 특성 봉신 재상의 보고입니다. 아싸. 흥겨운 전통을 만들었다. 네, 이거는 지형 문화로 하고, 이게 뭐야? 이스턴 프란시스 뭐야? 저 붉은 뺨이 피에 젖으셔서 그런가? 아, 지금 내전이시군요. 네, 여기 좀 별론디? 반체제 파벌? 아, 너. 파문당했다고? 가라. 돈낼 친구들은 없네. 영주의 176%는 도대체 뭐지? 이런 걸도 다 좋아하지. 직할령 병사 수가 왜 이래? 야, 안 만들어. 자네 그래, 독립해. 어차피 그땅 하나잖아. 휴전이야. 휴전이야. 어쩔 수 없지. 기다려봐, 그럼. 너도 어리야? 너는 군사가 이거밖에 없잖아. 다른 봉신이랑 안 돼? 아, 그래? 아깝네. 까비. 자네는 뭔데?
우리 친구 어차피 여기 잡혀있으나 안 잡혀서 똑같거든요. 돈 받고 풀어주면 돼요. 이걸로 재정 확장하고요. 명예만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아, 이런 무능한 놈을 봤나? 넌안 되겠다. 나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아, 선대가 레전드여가지고. 내 가신 다행이다. 관계 향상시키고요. 아, 전쟁해야 되는데. 이게, 아, 법안이. 아, 이제 바뀌었다. 그래. 행정법. 행정법도 이제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자 상속제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후기, 이거로 가야 돼. 율법주의가 이제 올라야 돼요. 아, 씨, 율법주의가 어디 쉽냐고.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대가 넘어가야겠다. 안 되겠어. 도대체 이놈 자기관리가 뭔데? 뭔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 자넨 뭔가? 1K? X된 거 같은데요, 나? 우리 종전하면 뭔데? 명성 손실? 썩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근데 그래야겠구만. 별것 아닙니다, 친구요. 교회요? 아, 교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 어찌하노? 야, 이거 안 돼. 뭐야?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네? 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쟁 난 거부터 좀 해결할게요. 진거 같은데? 이겼다고? 10원? 그래? 쌍둥이?
아, 결투에서 졌어? 가지가지하네. 분할 상속제를 하라고? 미쳤어. 뭔 상황인지 잠깐 좀 모르겠는데 일단 당혹스럽네요. 그러니까 내 땅이 지금 마구마구 좆된 거 아니야? 내땅 분할 상속제? 싫은데요? 돌았네. 재상이 어 그래 해봐. 말도 안 되네. 왜 이렇게 자꾸 병력이 줄어들고 있지? 야야야. 알았어, 해. 아, 씨발. 아, 이거 어떻게 X됐는데? 이거 봉건제에서 그런 거야? 병력이 확 줄었는데? 병력이 지금 너무 줄었어요. 뭐야? 차라리 얘가 낫겠다. 원한다고? 뭐야 사촌이야 이 미친놈아. 공허한자? 다 잃어서? 미치겠구만. 아이고 어떡하냐. 차 연장자 상속제로 바꾸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나 이번에 법을 바꿔가지고 이거 안 되네. 그럼 다 잃잖아. 또 왜? 선거 상속제? 선거 상속제는 뭐야? 선거 상속제는 뭐야? 족장 후계자랑도 다른 것 같은데? 내 삼촌? 알라요? 네? 나 갑자기 왜? 에? 나 갑자기 왜? 아니 뭔 메카야 미친놈들아.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왜? 아니 갑자기 왜 시아파로 넘어왔어? 야, 안 돼. 우리 혈통 X됐어 그러면. 이게 뭐야? 궁정 올라? 이건 또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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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니, 안 돼, 야, 씨발, 미친놈들아. 아니, 나, 야, 카톨릭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해. 어? 이건 뭐야? 퇴폐도? 아니, 퇴폐도가 심해지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이게 우리 가신들도 다 그러면 아니잖아. 아니, 이걸 어쩌라는 거야? 아니, 온갖 문제가 문제는 다 발생됐네. 에? 아니, 여러분? 아, 명의? 명의면 필요하지. 아니, 진짜, 아, 뭐야, 갑자기 다 이거로 전환됐다고? 왜? 어쩌다가? 아, 이제 게임 어떻게 굴러가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세졌어? 아니, 난 정말, 정말 모르겠는데, 이제 이 게임. 돈은 왜 이렇게 잘 벌어, 그리고? 이거. 주교롱 이런 데서 돈을 다 나한테 바치나? 그러면 좀 좋은 것 같기도. 어, 그런 건가? 돈을 다 나한테 바쳐서 돈이 많은 건가? 어, 그럼 괜찮은데? 암살자. 가자, 암살자. 알락기 영광을 빗대를 주게. 그러면 개발합시다. 아, 직할령 너무 개박살 났어요. 뭐야? 이 땅은 또 뭐야? 되게 안 좋은 땅 같은데. 이쪽을 디폴트로 좀 잡을까 합시다. 돈이 없다. 예? 내 아내 삼촌? 바이 메카 신체 건강 무슬림 메카로 한번 가야 돼. 메카로 가는 나야 세상에. 섭정 배 승객을 받아들였지만 명예롭지 못한 얼굴이요. 맞서 싸웠어요. 사막에서 길 잃었다고? 신뢰 좋지. 안 되네. 캠프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늙은이가 예언자로 알려진 이븐 마수드는 정직함은 신앙심을 이끌고 신앙심은 천국으로 이끈다. 정직하게 살라. 그렇군요. 스탯. 하얀색 이란으로 환복한다. 알라의 눈에는 왕이나 거지나 다를 법 없다. 그렇군요.
세 번만 소리치는데 왜 겸손해지죠? 그리고 왜 그래? 헌신적으로 했다. 돌아왔어야지. 아니, 아직이네. 넌 누군데? 고자질쟁이? 뭐지 엔? 봅시다. 완전히 바뀌었다. 참되다. 하자드? 아, 어떡하냐, 무슬림? 아니, 이렇게? 이거, 아니, 열린 상속제는 뭐야? 가장 강력한 자식이 대를 잇는다고? 상속법이 개판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넌 뭐야? 캐톨릭인데? 은신처로는 안 가요. 은신처로는 안 가. 어처구니가 없네, 이 상황에. 몸값도 못 줘? 왜? 인근 애들이 다 들고 일어나. 무슬림은 50의 신앙만 지불하면은 먹을 수 있어? 개쩌네. 이게 훌륭하다고? 너무 뜬금없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가 어딘데요? 아, 거기? 알았어. 그건 할게. 영토 확장? 너무 좋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이죠. 근면을 잃는다고?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안 돼요. 싸그리 잡아야 돼요. 새로운 영역은 뭐야? 그래? 난 이제 제국이다. 내 봉신인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높아? 이런 거 말고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애 없어? 없네요. 없으면 얘라도 데려가야지. 영역 평화를 강요하시고. 우리 재상은 안 돼. 왜 결혼 아직도 안 했어?
물까지 털어먹고. 용병단을 불린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납치 시도는 뭐야? 미치겠네. 모노피 사이트? 그건 잘 모르겠고. 뭐, 2주로 먹은다고? 그래, 도로 만들어? 뭐, 어려운 일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된 것도 좀 많이 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요. 왜 결혼을 다들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백판관은 뭐야? 재판관? 다들 결혼을 해서 결혼을 시켜놔요. 그 어디라고? 또왜 중국 놈이야? 정복 1km? 알아서들 하세요. 파이팅. 됐다. 훈련에 매진할 때마다 훈련에 집중. 아니, 야, 이러면 어떡해? 합병 당해버렸는데? 아씨. 나는 미혼이라고? 아, 죽었어? 저런.
좋아요. 공신할래? 종교가 싫다 이거지. 어쩔 수 없네. 아, 휴전 중이야, 우리. 아, 별로라고? 왜죠? 왜 싫어하지? 아니? 아, 미들 프란시스는 좀. 아, 이거 나, 내 땅. 내 땅이잖아. 내 땅. 자. 안 되겠다. 귀족 전사 어서 오세요. 귀족 전사 받아들이는 게 맞지. 뭔가 땅을 받았대. 첩보관. 내 안에 안 돼. 좋은 자리도 아니에요. 지금 왜 자꾸 해외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자가 지금 위치라. 도서관. 아, 여기에서만 이런가 본데. 이게 좀 귀찮네. 메이 주인이다. 93%. 뭔가 자꾸 넘어오는데? 훌륭한 걸? 오, 시장님 이렇게 유명하시죠? 전투는 다들 잘하네. 아니야, 아니야. 피 보호자로 훈련? 아, 그래? 피 보호자는 누구지? 형제가 좀 많네요. 딸이잖아. 사생아라고? 미친. 다 딸인데? 얘라도? 낫지요. 아니, 이거 내피 보호자가 없는 걸? 소매치기 하러 내 애송이를 잡았다고? 이 새끼라면? 데리고 와.
지휘관. 자신만만한 소년으로 자랐다고? 균형 있게 배워. 계급을 올릴 수 있어? 동반자? 신봉자에서 동반자가 됐군요. 잘해? 몸값? 딱히 줘야 될까? 캐톨릭 아닌데? 캐톨릭이 아닌데 굳이? 내 지령을 받고 급습하고 돌아왔는데 일을 잘했구나. 신실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니 잘했군. 그래요. 근데 뭘 할 수 있지? 음모력, 음모 방어력, 살해 계획의 세력, 개인 전투 기술, 호의를 얻기에 통치자를 협박? 힘, 납치 시도, 돈을 빌릴 수, 돈도 빌릴 수 있어. 금전 기, 해시시? 캐톨릭 가고 싶은데. 선박. 암살자 군대. 얘가 죽어버렸다. 알았다. 퇴폐도? 십자군 왕조? 좋댔다. 좋댔다. 튜턴 기사단, 선 요한 기사단, 기사단. 아, 좋댔다. 이거. 나 카톨릭을 넘어가고 싶은데. 82% 아무거나 줘요. 번영하고요. 조금만 더 싸우면 되는데. 갑자기 개처발렸고. 아씨. 뭐야, 허약한 본성을 가졌다고? 치열한 경쟁. 아살람말라이쿰, 동반자. 개종을 시키라고? 사실 딱히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닌데. 포로예요. 오케이. 자, 이제 점령을 통해 끝을 내버립시다. 전 전공을 더 세워야 돼. 응? 지릴 뻔했네. 뭔가 상소를 받았다는데. 됐어. 근데 왜 후르시아 토너먼트?
가자구만. 파벌 세력? 독립을 할 거라고? 자네는 좀 위험하네. 누군지 모르지만 다쳤대. 저런. 하필 신학이야? 돈 개많은데? 개발합시다. 돈 개많네. 내 경쟁자? 저런. 우리 친구 캐톨릭이구만. 여기? 모르겠다. 내 후계자가 계속 있단 애라서. 잘 모르겠네.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돈을 바치는 애들이 없는데? 왜죠? 어쨌든 돈이 있을 때 빨리 개발해 놔야 돼. 왜 자문회가 싫어하지? 아니, 우리 자문회는 왜 이걸 싫어하지? 너무 강하다고? 아, 그러네. 죄송. 아, 우리 자문회가 똑똑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몽매했습니다. 그럼 족밥들이나 먹어야지. 내가 멍청했구만. 아니, 계속해. 계속해. 다리요? 나 절름발이야? 저런.
아니야, 그런 이상한 거, 아씨. 나 안에 있잖아, 왜 그래. 아니, 부인이 있는데 왜 이러시지? 계획을 승인하시오. 이걸 들켜? 이걸 왜 들키지? 아니, 왜 들키지, 저걸? 재앙이었다, 저런. 도발당하지 않아? 이거 하고, 땅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해보자. 유감인데? 자, 자기를 좀 뿌려야 되거든요. 후계자라서 그런 것 같다. 자기한테 뿌리면 될 걸? 아니야? 좀 물갈이 해야 되나? 귀찮게 하는데? 아, 율법주의로 빨리 가야 돼요, 이거. 다 죄다 반대하잖아. 이거 봐봐, 다 죄다 나한테 불만이 있어, 얘놈들은. 귀찮은 놈들이야. 열린 상속제 진짜 골 때리네. 이런 땅을 좀, 뭐, 잠깐 좀, 지역, 세금, 대단한데? 어라? 뭐안 올리는 거지? 세금 자체는, 아,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아, 근데 왜, 이, 아, 씨. 이건 금싸라기 같은 땅이 맞아. 얘는 버려도 돼, 엄밀히 말하면. 얘는 계속 투자해야 되는 땅이고. 응?
미들 프랑스. 아이씨, 왜 이렇게 쎄? 아니, 왜 이렇게 쎄? 어차피 종교 날라서 절대 안 와요. 자기 갖고 와. 잡았고, 걸렸어. 또 뭔지 모르지만 채터? 아, 이게 이도교 이거를 푸는 게좀 애매한 게. 어? 야, 이거 리교? 왜 이렇게 쎄? 띠용하네. 뭐가 이렇게 쎄? 신비로운 주위시? 업무력이 엄청 높긴 한데. 아니, 이게 또 이도교라서. 왜 이렇게 잘 싸워? 너무 잘 싸우는데? 아니, 이슬람 버프야? 왜 이렇게 잘 싸워? 단장이라고? 내가? 악마래. 그 와중에 이겼네. 신학정 순위? 아니? 그래, 너들로 와. 4일 시로 시파로 와. 시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알바가 아닌데. 내 봉신? 와. 나 그랜드 마스터 됐어? 나네. 띠용. 파키흐는 증거를 통해 판결하는 피크흐의 권위자다.
아이고. 여기 잘 빠르게 피하세요. 한주희 씨가 그래? 내 주의시라서 안 돼. 주의시라서. 우정이야? 와서 젠장을 저런. 왜 이렇게 많냐? 세상. 데리고 오지 뭐. 영역 평화해요. 돈이 병원을 지을 수 있군. 새로운 영역. 야이씨, 개먼 동네 얘기를 왜 알려주는 거야, 나한테. 평화선포, 독립? 아, 내 사촌. 저런. 야, 내가 죽을 때,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나 죽을 때 되면은 이걸 열린 상속제로 한다는 게 너무 웃기네. 그 와중에 나는 후계자가 없어. 뭐야, 너 58세라고? 아, 결혼도 많이 할수 있어, 나는? 대박이다.
아, 정실 애인. 아, 씨. 좋네. 안 되겠다. 이걸 지내. 그래, 포기할게. 명예도가 박살나버렸군. 아, 명예가 아니라 재산이네. 퇴폐이 될까? 전복됐다고요? 에? 뭐? 뭐가 자꾸 상속받는데? 알았어, 기다려봐. 25? 괜찮아, 똘똘해. 15. 너는 좀 그거 하자. 내 봉신? 자자자, 또 자립한. 아이고, 아이고, 괜히 했는데. 잠깐만요. 왜? 어?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뭔데? 어? 야, 갑자기 이거 뭐야? 또 바뀌었어? 나 공허한지 아닌데? 이거 어디 갔어? 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다려 보세요. 아, 좀또 골치 아픈데? 17. 첫 보관. 일로 와. 나 유학 보내드릴게. 좀 참. 독립? 독립할 만하지 않을 텐데. 독립하기 쉽지 않을 걸. 아, 용병. 그래, 미혼이라고. 나이가 몇인데? 60일인데? 예? 60일? 아, 형. 좆됐네. 열고요. 아, 바쁘지 않아야 돼, 저런. 나 갑자기 나왜 이게 승계된 걸까? 아씨.
저런. 저런. 뭐야? 나 이거, 그냥 풀어준 거야? 아이, 뭐야, 이거. 아이씨. 치열한 경쟁이다. 또 애송이 소매치기 하러 왔다, 애송이. 너네 다 불평분자인데? 불평분자로 굳이 내가 왜 받아줘야 되지? 없는 채로 하고 말지. 딱히 뭐, 날 지지해줘야 되는데, 지지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땅왜 아님? 근데 이건 내 땅이어야 돼. 잘했어. 메카로도 가야 되네. 전쟁은 지금 못하네요. 섭정? 아. 구해대자. 들어보고. 아, 힘? 겸손, 특성. 대장군? 미쳤나봐. 저기야, 일로와. 졌어. 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약혼 허락 감사합니다.
뭔가 너무 어이없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아, 좋아요. 후계자가 없대, 우리 가문에. 좋댔네. 잠깐만요. 헤드헌팅 해야 돼요. 마구마구 초대해버려. 명의 없어요, 명의? 고문 기술자 말고. 이건 잡아야지. 아닌데, 돈 내놔. 4.2 개꿀. 지금 좀큰 문제긴 해요. 로무반 또 뭐야? 첩보관 레전드네. 영지를 팔았죠. 적자는 해결할 수 있고. 내 쌍둥이. 율법주의를 통해 법안을 지시자? 이거부터 가야겠군. 사내답지 않다고? 아, 애가 없어서? 수락. 됐어. 아니, 아. 아, 하나 늘은 거야?
아, 알았어. 이거 지금 후계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자기 만들 여유가 없고요. 사실 이거 명분은 딱히 할것 같진 않고. 쉬세요. 야, 뭔데? 아, 살아있어, 아직? 지랄 났다. 아이, 무슨, 자식이 없다며. 돌아버리겠네. 일단 모여보시고, 어휴. 지랄 났네. 공정사제? 실패라고? 자, 이러면은 귀찮지만 돈을 빌려야 돼요. 도리가 없어. 아, 좆됐는데 이거. 누군가 죽었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합치라고. 조금만 더 하면 지금. 돈 얼마 없다. 재산? 친구 돈 좀.
알겠고. 사과 10개요? 나 이거 뒤지는 거 아니야? 미치겠네. 죽어버렸네요. 한 차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한 적 있는 귀족 가문. 비운의 시기이기도 했는데 황제의 오해 이탈리아 정복에 수행하길 거절하여 재판에 붙여진 결과 영지도 몰상하고 제국 추방도 당해서 줏댔다. 그의 후계자가 황제로 지게 됐다. 아, 신박하네요. 카톨릭의 성인이었던 이때 이후로 웬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하게 넘어가서 왕권을 잃었다가 다시 복구했지만 병에 걸려 죽어버렸네요. 62세의 나이로. 이게 빨리 그거로 가야 돼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안 돼? 왜 이렇게 병살 안 줘, 씨부랄.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할것 같긴 한데, 오늘은 이만 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